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에코프로 HN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좀 저점을 막아주는 캔들, 그다음에 6만 원을 지켜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뭐 금양의 강한 양봉, 그다음에 이차전지의 유의미한 좀 이제 저점을 막아주는 그런 흐름, 그게 6월 달 2분기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에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하반기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강세를 짠 하고 보여줬습니다. 뭐 그게 진짜 그냥 뭐 아무 데이터 없이 그런 반등이나 강세를 보여준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달고 올라와 줬죠.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비만 쪽, 2차전지는 메인 종목들, 대장주들이 먼저 좀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2차전지가 추세를 명확하게 돌렸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전저점 부근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그렇게 섣부르게, 아, 이제는 뭐 2차전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얼마나 좀 많은 그런 캔들 혹은 수급을 보여줄지, 그게 되겠죠. 지금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투심을 위해서라도 이제 코스닥 쪽에 강한 반등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7월 1일 날 만들어진 이런 유의미한 전체적인 반등.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나 홀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주도권을 명확하게 잡고 있던, 특히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1분기 때부터 랠리를 쭉 이어오던 그런 업종의 종목들, 오늘 음봉들이 대체적으로 크거든요. 역시나 무시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겠죠. 물론 얘네들이 한 번에 죽는다라고 보긴 힘들죠. 또 적당하게 조정을 주면은 또 적당한 수준 내에서 반등을 보여줄 텐데, 지금까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장중에 흔들고 장중에 반등 주고 또 지네들이 시장 끌고 가고,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게 일단은 오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을 넘어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조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그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는 날이었고, 뭐 시작 전부터 뭐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터들이 이런 뭐 수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 리포트 막뭐네그 뉴스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그치만 주가는 밀렸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거는 어떤 재료 소멸의 관점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는 좀 부담이 스럽죠. 왜냐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오늘 명확하게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뒷권에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도 이전과 같은 그런 강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을 잡아놓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줄 타이밍이 저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종가가 62,700원,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들어와 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겠죠. 67,000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만원 영역 넘어주면은 다시 원래 보여줬던 이런 횡보의 흐름, 지금 원웨이로 그냥 미끄럼틀 하방이 나와줬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데를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이제는 조금 더 마음, 그러니까 한결 편하게 반등을 좀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흐름. 또 이게 7월 1일에 나왔기 때문에 7월은 반등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장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겠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다양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에코프로 HN 보고 왔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3분기는 혹은 뭐 하반기 파이팅 해야죠. 네, 이제 더 내려갈 구간도 없습니다. 네, 이제 누가 더잘 올라와 주는지의 어떤 그 싸움만 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